안녕하세요. 경혜TV의 경혜입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도 왔다 가시고 많은 영화와 드라마, 시사교양 TV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소금산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2월에 원주 소금산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공사가 한창이라 출렁다리까지만 갈 수 있었지요. 이번에 출렁다리 이후 스카이타워와 울렁다리까지 완성되어 구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주말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다행히 비는 안 오고 흐리기만 했습니다. 평일이고 그닥 멀지 않은 곳이라 아침에 여유 있게 출발했습니다. 금강산도 10구경이죠? 소금산 근처에 도착해서 먼저 허기진 배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곳에서 정말 맛있게 한 끼를 먹었는데 혹시나 또 소금산에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먹어보기로 했던 곳입니다. 원주 소금산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돈가스 집도 이동 동선에 꼭 넣어서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식사를 든든하게 했으니 이제 소금산으로 가봐야겠죠. 평일이지만 주차장이 만차입니다. 다들 저처럼 울렁다리 개장 소식을 듣고 구경 왔나 봅니다. 주차를 하고 나면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작년에는 입장권을 3,000원에 구매하면 원주사랑 상품권 2,000원을 돌려주어 1,000원에 입장이 가능했는데 울렁다리가 개장해서 그런지 상품권은 주지 않네요. 입장권을 구매하고 소금산 바로 앞에 도착하면 출렁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500계단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계단 끝에 입장권을 스캔하고 들어갈 수 있는 출렁다리가 나옵니다. 계단을 다 오르려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계단을 오르면 드디어 출렁다리 입구가 보입니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렁다리 이름처럼 정말로 다리가 출렁거립니다. 그렇게 출렁다리는 건너고 나무 데크를 따라 30분 정도 걸으면 스카이타워가 보입니다. 새로 개장한 곳이라 깨끗하고 새것의 느낌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튼튼하게 지었겠지만 바닥이 다 보이고 높은 곳에 있으니 살짝 겁이 나기도 합니다. 스카이타워를 내려오면 드디어 울렁다리가 보입니다. 출렁다리보다 2배 이상 길어 보입니다. 중간중간 유리로 된 곳도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울렁다리는 지나면서부터는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 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주차장에서 간현관광지를 지나 출렁다리, 스카이타워, 울렁다리를 거쳐 다시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약 2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가볍게 산책도 하고 구경거리도 많고 원주 소금산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경혜TV의 경혜였습니다.